들어갑니다. 뒤쪽으로 짧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안 되면 반대해 주십시오. 자, 왼발 슛! 들어왔어요! 19분 걸었고요. 네. 지금 19분을 걸었어요, 제가. 져서 그냥 경기 끝나고 바로 먹으려고. 자, 기네스 드래프트. 아, 아깝네요. 원산지가 아일랜드네. 네, 여러분. 경기 결과 많이 아쉽죠. 네, 기네스 아일랜드 맥주고요. 19분 걸었어요. 지금 19분 걸었고요. 자, 그 일단은 까고. 아니 진짜 잘하긴 했어. 좀 결과가 아쉬워서 그렇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월드컵이라는 게 사실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이게 첫 경기 스웨덴전 갔다가 계속 말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사실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계속 그거 갖다 일본하고 비교당할 거 아니야. 흑맥주네. 자, 여러분, 아쉬운 대로. 자, 짠. 일단은 네, 좀 그래, 술 먹방 하면서 얘기할게요. 어차피 대한민국 경기 있는 거는 제가 그 따로 결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잘하기는 했어요. 잘했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거 보았으면 됐어요. 잠깐만요. 그래, 일단은 결산부터 가죠. 좀 마음 아픈 결산. 많이 아쉬워요. 일단은 멕시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96.59km를 달렸는데, 지금 우리 선수들이 98.97km. 훨씬 더 많이 뛰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고, 물론 점유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결과,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더 앞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너킥 상황을 더 많이 얻었죠. 코너킥 상황은 더 많이 얻었는데, 솔직히 이거 파울 숫자하고 카드 숫자는, 이건 솔직히 약간 좀 그렇네요. 아무래도 좀 두고두고 아쉬운, 솔직히 모르겠어. 이게 좀 멕시코 골문이 좀만 더 빨리 뚫렸더라면, 좀만 더 빨리 뚫렸으면 어땠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다가 우는 거 보고, 아, 진짜 마음이 아파가지고.
진짜 아니 손흥민 선수 마지막에 그 진짜 그 필사적으로 골 넣고 마지막에 그 다리 다리 지난 것 같아가지고 진짜 손흥민 선수 그렇게 골 넣고 달리고 지금 막 다리 부여잡고 그거 보고 진짜 마음 아프긴 했어요. 그냥 일단은 스웨덴하고 첫 경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잠깐만요. 저 케미치 좀 살짝 네 아니 제가 그 시야 때문에 제가 케미치 좀 옮겼어요. 그냥 앞으로 그냥 요 각도로 해야 되겠다. 어차피 제가 채팅창 이쪽에 띄워놓으니까. 아니면 그때 이제 각도를 바꾸든가. 전체적으로 졌지만 잘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되게 지금 첫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좀 그냥 이쪽이 낫겠다. 화면이 이쪽이 가려가지고 조금만 더 갈게요. 자꾸 캠 위치 조절해서 미안하긴 한데 막 모니터도 흔들리죠. 네, 이쪽이 낫겠네. 이걸 사진 띄우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두고두고 아쉬울 경기 같아요. 이건 판정도 그렇고 그냥 두고두고 아쉽네요. 진짜 이게 그 마지막 그 손흥민 선수 인터뷰할 때 그 막 마지막에 울었잖아요. 아 지금 나도 막 울컥하면 안 되는데 내가 방송하면서 물어본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되게 뭔가 말을 못 잇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선수들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뭐라고 깔 수가 없다. 선수들 인터뷰 보니까 뭐라고 깔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짚고 갈 건 짚고 가야죠. 일단 멕시코 선수들이 스피드가 빨랐다는 거는 그 독일과의 경기를 보면서 그 입증이 됐죠. 그래서 멕시코 선수들 솔직히 스피드 빨랐어. 스피드 진짜 패스할 때 막 그 스피드 엄청 와 그 스피드가 어떻게 나와? 약간 솔직히 그 생각 들었어. 쟤네도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응? 그 되게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되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완전히 무슨 컴퓨터 게임이야? 제가 예전에 그 피파 99, 피파 2000 막 그 시절까지는 해봤는데 그 시절까지는 제가 진짜 해봤어요. 근데 제가 피파 온라인 넘어와서는 아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피파 온라인 넘어와서는 아직 해본 적 없는데 좀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그 컴퓨터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약간 그 사기성 플레이 있잖아요. 그렇게 스피드가 빠르죠. 그러니까 점유율도 높고 패스도 더 빠르게 패스 진짜 아까 봤잖아요 우리 패스 되게 그냥 그 패스 그냥 겁나 빠르게 진행하고 그래서 패스 성공도 높고 패스는 짧고 신속하게 동작은 신속 정확하게 막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우리 막 그 군대 훈련소 들어가면요 조교들이 다 그러잖아요 목소리는 원기왕성하게 행동은 신속 정확하게 군대에서 그 말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소에서 근데 이게 진짜 멕시코 선수들이 달리는 건 좀 덜 달렸다고 쳐도 패스 성공률, 패스 횟수 이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달리는 거리수보다는 그런 그 선수들 간의 그런 협력 그런 패스 횟수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스피드가 빨랐다는 거지 그런 점은 인정 그리고 그런 멕시코 선수들이 그 갖고 있는 공을 뺏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은 저렇게 많이 뗐던 거고요 많이 뗐죠 많이 뗐는데 나 지금 얼굴 색깔 올라올라 그래 아, 나 다음 경기 어떻게 하니? 나 중계는 할 거예요 나 중계는 할 거고 참 이게 두고두고 계속 뭔가 말을 못 잇겠네요 왜냐면 우린 방송하면서 아까 솔직히 신감독도 그래 스웨덴전에서도 그렇게 변명을 길게 안했어 그래 그게 변명 안했으니까 봐주는 건데 신감독은 변명 길게 안했고 그래 예, 짠 한번 더 할게요 짠 조금 길게 들킨 이유는 썸네일 뽑으려고 아 썸네일 뽑고 아 잘했는데 잘한 거는 인정 열심히 뛴 거는 인정해줄게요 근데 이제 그래 우리 조 배정 될 때부터 현실적으로 다들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16강은 힘들 거다 현실적으로 16강은 힘들 건데 무기력하게 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종료 직전에 그런 득점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줬잖아요 우린 끝까지 떴어요 어이씨 목소리가 갈라 그래 술을 마시니까 자 손흥민 선수 슈팅 과정 그래요 열심히 뛰었어 열심히 뛰니까 두드리면 열리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사실 그거거든요 오늘이 그 가톨릭 전례상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이에요 그래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인데 공교롭게 이 가톨릭 성경 말씀이 나오네요 축구는 두드리면 열린다 작가가 혹시 신자인가요?
응? 혹시 작가가 신자야? 잠깐만요. 작가가 신자인 것 같아, 진짜. 그 선수들 인터뷰가 진짜 최선을 다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거든. 다들 말을 못 잇잖아요. 주장인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걔도 득점 선수니까 인터뷰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손흥민 선수 마지막에 우는 거 진짜 마음 아팠어요, 나. 진짜 우리는 그 손흥민 선수의 눈물을, 그래, 팬들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토트넘 경기를 중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경기 중계하는 거고, 응? 이게 한국인 선수들 경기 나오는 거, 응? 아프리카 TV에서 애써서 중계권 따오는 거고, 열심히 하니까. 응? 해외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이미지를 계속 그렇게 알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 갑자기 약간 그 국뽕성 발언을 하는데. 아니, 내가 술 마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야, 설마 방송인데 내가 정신줄 놓겠어요? 내 방송인데. 몰라, 그렇다고 내가 다른 BJ 방송에서도 그렇게 정신줄 놓지도 않죠. 솔직히 나는 다른 BJ 방송에서 술 먹은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 유경이 누나하고 BJ 간담회 갔을 때, 이거 그 티셔츠 입었을 때. 그때도 이제 사실 그거잖아요. 그 뭐냐, 아시아 최종 예선이었죠. 그 중국하고 그 사드 매치 할 때. 그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운영자님들이 BJ 간담회 그 프리컵 스튜디오였어요. 그래서 그 현장 통제가 되니까 그 계속 생맥주를 줬어요. 계속 생맥주를 주고, 축구니까 치맥 주고. 그래서 계속 마셨죠. 유경이 누나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도 그 유경이 누나 그 인스타그램 막 그 댓글 달고 그랬는데, 아까도 경기 전에도. 아니, 유경이 누나가 요즘은 그 경제 관련 프로그램 그 진행하느라 그 아프리카 TV 그 중계를 많이 못, 그 뭐냐, 그 뭐냐, 요즘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유경이 누나가 많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끔 연락하는 뭐 그런 사이긴 한데, 아, 솔직히 BJ들 중에서는 연락 제일 자주 하긴 한다. 내가 유경이 누나하고는. 한나님하고는 SNS로만 연락하니까. 아, 실제로 많이 보죠, 한나님은. 아, 그렇고. 왜요? 경기 안 봐서 승리자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그 잠깐만요. 아쉬운 건 그거예요. 아쉬운 거는 손버릇. 사실 그렇잖아. 오늘 손버릇 때문에 페널티킥 내줬죠. 그리고 손버릇 때문에 그 팔꿈치 목에 맞아가지고 카드 받았죠.
그래서 그것만 빼면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번 대회 유독 그 페널티킥 허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경기마다 우리가 페널티킥 때문에 지는 거잖아. 솔직히 페널티킥만 아니었으면 우리 몰라 스웨덴과의 경기 어떻게 될지 몰랐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경기도 몰랐어요. 왜냐면 단순히 한 골씩만 빼고 그렇게 예상한 건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그 야 참 아 덥다. 여기 선풍기 하나 좀 더 펴고 아 윙소리 나서 안 되겠구나. 이따 경기 볼 때 잠깐 마이크 끄고 켜야 되겠다. 네. 아, 썸네일 한 번 더 뽑아야 되겠다. 썸네일 뽑으려고 일부러 지금 화면을 보이게 마시는 거고요. 참. 근데 진짜 선수들 인터뷰가 되게 좀 짠했어요. 선수들 인터뷰 보고 되게 짠해서 내가 마음 아파가지고 원래 그냥 집에 맥주가 한 캔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오늘 경기 원래 다 끝나면 한 새벽 5시에 술 먹방 잠깐 하고 그리고 푹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선수들 인터뷰 보고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지금 다음 경기 사이에 제가 지금 틈 두고 한잔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아무래도 생각해봐요. 우리 아시아는요 아시아는 월드컵 한 번에 4년에 한번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요 지금 현재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총 3단계예요 응? 대한민국은 FIFA 랭킹 때문에 1차 예선이 면제일 뿐이지 2차 예선 치러야 되죠. 1차 예선 대한민국은 FIFA 랭킹 때문에 면제지만 다른 나라도 다 1차 예선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2차 예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 예선이에요. 예선만 해도 3단계예요. 그리고 어떤 팀은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해야 돼요. 그건 4단계죠. 그러고 본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도 예선 있죠.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는 최종 예선 단계가 그 네이션스컵 예선하고 겸해요. 그리고 아시아도요. 아시아도 2차 예선은요 그 아시안컵 예선을 겸해요. 그래서 월드컵 최종 예선에 못 나가는 팀들은 아시안컵 추가 예선을 해요. 그쵸 지금 얘기 나오죠. 유명한 선수들 그 라이언 긱스 지금 라이언 긱스 웨일스 감독이잖아요. 그 맨유 간판스타 지금 웨일스 대표팀 감독인데 라이언 긱스가 월드컵 본선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런던 올림픽만 그때 영국 단일팀이니까 나온 거지. 응. 그때만 영국 단일팀이니까 나온 거고 하지만 웨일스 그 라이언 긱스는 끝까지 웨일스 협회를 뛰었고 그만큼 월드컵 본선은 나오기 힘들어요. 일단 월드컵 본선 지금 FIFA 협회에 가입된 축구 협회가요 축구 연맹이요 200개가 넘어요. 거기서 32개만 나오는 거예요. 32개국만 응? 거기서 32개국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 본선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까지는요 사실상의 알바였어요. 무보수였어요. 무보수였어요. 1990년까지는. 1992년이 돼서야 그 김호 감독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정식 계약하고 수당 준 거예요. 이승우 선수가요. 그러니까 물론 협회 예산도 안 좋아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협회 예산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그 슈틸리케 감독 데려올 때 이미 드러났어요. 슈틸리케 감독 데리고 올 때 예산 문제가 드러났어요. 물론 슈틸리케 감독도 부임에서는 당장은 성과가 좋았죠.
그 슈틸리케 감독 아시안컵 준비하는데 반년 또 시간 없었어요. 근데 준우승 했잖아. 물론 그 이후로 약간 좀 그 나사가 좀 풀려서 그랬지.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도 시간 그렇게 없었는데 아시안컵 준우승한 거 그거는 사실 그건 평가할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에 거스 히딩크를 데리고 온 거는요, 그때는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월드컵을 개최를 해야 되니까 거의 그 아마 그 국가에서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그 경기장 건설하는 거 엄청나게 그 막 돈 쏟아 부은 거예요. 지금 뭐냐,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요, 그 뭐냐 프로팀 운영 못하는 구장들은 아직도 그 재정 적자 나오는 경기장들이 있어요. 서울이 상암동이야 뭐 지금 FC서울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수익 메꾸고 있는 거지. 수익으로 그 쇼핑몰 들여오고 영화관 들여오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그거는 2002년 때는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진짜 완전 허리띠 쥐어짜고 그렇게 해서 히딩크 데리고 온 거예요. 월드컵 4강, 응? 네덜란드 대표팀 4강 그렇게 데리고 온 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딸리니까 유로 2000 4강 그렇게 데리고 온 거지. 뭐 그런 거예요. 히딩크가 워낙에 네임밸류가 뛰어났던 걸지. 그렇잖아요. 왜냐면 쿠엘류 감독은 유로 2000 4강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본프레레? 아드보카트? 우리 들어본 적 없었잖아요. 베어백이야 뭐 히딩크 감독 있을 때 그때 코칭 스태프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우리 뭐냐 히딩크 감독 끝난 다음에 그 박항서 수석코치 아시안게임 때 그 아시안게임 감독 썼잖아요. 금메달 못 땄다고 경질했잖아. 솔직히 그 메달까지 딴 것도 어딘데. 그러니까 감독은 너무 짧게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같은 AFC 중에 사우디아라비아도요, 최근 한 십몇 년 동안요 감독 10명 넘게 갈아치웠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마 이번 월드컵 때 사실상 꼴찌가 유력하긴 한데, 거기는 솔직히 사우디 협회가 우리보다 더 막장이기는 해. 그러니까 비길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가 그 왜 페널티킥을 줬는가. 우리가 페널티킥을 준 원인이 다 그 페널티 구역에서 아무리 그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을 하더라도 반칙을 주면 안 됐잖아요. 페널티 구역에서 반칙을 준 거 그 한 가지가 아쉬웠을 뿐이에요. 그런 거 빼면 진짜 잘했어요. 한 가지가 아쉬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 페널티 구역에서 우리가 그렇게 반칙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상대팀의 그 공격을 끊어야 했을 만큼 그 전에 어떻게 차단을 할 수가 없었을까? 그리고 멕시코 선수들이 페널티 구역으로 오게 하지를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의외로 그 멕시코 선수들이 페널티 구역에 오기 전에 그 중거리 슛을 쏘는 장면이 많기는 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막아선 건 잘했어요. 그거는 잘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왜 손빠르지 너무 아쉬워 솔직히. 그러니까 그쵸, 체격적인 문제가 있기는 해. 솔직히 동양 그 사람들이요, 이게 약간
그래, 그 유전적인 그거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나를 봐요. 내가? 나 대한민국 남자들보다도 평균 키 작아요. 나키 162예요. 응? 아까 보니까 이승우 선수도 되게 키는 작더라. 하지만 이승우 선수 그래도 그 작은 키를 스피드로 커버를 하잖아. 그래. 이승우 선수는 스피드라도 빠르지. 그래, 꼭끌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 나보다 커요? 그, 예전에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중앙 수비수는 아니었지만, 그, 지금 최진철 감독인가? 최진철 감독인가? 그 2002년 때요. 2002년 대표팀 중에 그 최진철 감독이 당시 선수일 때가 그 선수가 키가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측면 수비긴 했지만, 그때 스위스, 그 독일 월드컵 때도 뛰었죠? 응, 맞아. 조현우 골키퍼는 진짜 이번에 발굴 잘했어. 그건 인정. 이번에 신태용 감독이 그 23세 이하 월드컵에서 그때 조현우 골키퍼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때 발탁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래, 신태용 감독이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못 뽑았다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그 23세 이하 선수들, 젊은 선수들 중에서도 몇명 데리고 왔잖아요, 잘하니까. 그래. 근데 이 23명을 모두 다 뛰어난 선수들을 뽑기에는 우리 선수 자원이 없어요. 솔직히 그건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선수들이 자기한테 그 맞는 역할이 뭔지를 좀 어릴 때부터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포지션에 특화를 해서 키워줘야 돼. 근데 솔직히 우리 그 군대3가 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짬밥 안 되면 수비 떠야 되고, 나중에, 응? 짬밥 좀 먹으면 공격 나가잖아. 막, 상병장들이 막 앞에 서고, 응? 2등병들 수비시키잖아. 그게 왜? 2등병들 중에서도 스피드 빠르면 공격시킬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아, 근데 솔직히 그래. 군대에서 선임들한테 입문 받으려면, 물론 축구 엄청 잘하면요. 축구 엄청 잘하는 후임 있으면요. 가끔 예외적으로 짬밥 안 돼도 공격을 시켜주기도 해요. 축구 잘하는 애 진짜 들어오면. 그러면 선임들이 좋아하지. 왜냐면, 그럼 우리 분대 이기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소대 이기겠구나, 뭐 이런 거. 보통, 그 군대 축구는 소대 단위로 하죠. 왜냐면 군대 단위로는 11명이 안 돼요. 군대 단위로는 11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대 단위로 하잖아.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 맞는 그런, 어릴 때부터 여러 포지션 해보고 그건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건 사실 학교 축구 지도자들의 역량이에요, 그거는. 학교 축구 지도자들의 역량이고, 유소년 축구 키울 때부터 그거는 해줘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유소년 클럽이 그 잘하는데, 사실 그 선구자 역할을 한 데가 차범근 축구교실이기는 해요. 근데 차범근 축구교실 말고는 우리가 그 유소년 클럽이, 그 아는 유소년 클럽이 그거잖아요. 그 KBS에서 방송했던 그 나라라 슛돌이, 그 슛돌이 팀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안 그래요? 차범근 축구교실 그 슛돌이 팀 그거 말고는 뭐 기억나는 게뭐 있어? 없잖아요. 그쵸, 이탈리아 월드컵 때 우리가 1득점하고 3패였죠. 그때 뭐냐, 그 지금 아까 경기하기 전에 그 황보관 씨그 인터뷰 나오긴 했거든요. 그 뭐냐, 스페인전에서 그 캐논슛 쐈던 분, 그 프리킥 때
아, 그때 우리가 벨기에 뒷목 잡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지막까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 지금 이거 빨리 배워야 되겠다. 나 지금 다음 경기 뚫어야 되는데. 아마 그 어쨌든 KFA 협회에서 일했더라고요, 그분도. 아까 그 인터뷰했던 분이 계속 황보관 씨 인터뷰했고, 김병재 해설위원 인터뷰했고, 하석주 감독이 인터뷰했거든요. 하석주 감독 지금 그거예요. 아주대 감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독 칭호 붙이는 거예요. 그 끝까지 포기 안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오늘 경기만 봐도 지금 이거 손흥민 선수 추가 시간을 넣었어요. 손흥민 선수 정말 후회 없이 뛰었어. 그러니까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골이 하나 나오죠, 우리가. 우리는, 그러니까 진작에 스웨덴전 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오니까 그게 더 아쉬운 거예요, 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건 그거죠. 그 최종 수비 과정에서 왜 그렇게 계속 페널티킥을 허용을 해야 됐을까? 다른 과정은 다 좋았거든요. 우리가 수비를 할 때 그 우리가 다른 수비는 다 잘했어요. 근데 그 페널티킥 허용이 너무 아쉬워, 진짜. 그렇잖아요. 그거 한순간만 아쉬워요, 우리 페널티킥. 다른 건 잘했어. 장현수 선수가 어릴 때 수비를 도대체 어떻게 수비 동작을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장현수 선수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댓글에 막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꼭 태클을 해야만 했을까요? 걷어낼 방법 많았잖아요. 아니 저는 비판은 아니에요. 비판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써봤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SNS에 그런 테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럼 또 선수들 인스타 계정 폐쇄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이 많네요, 진짜.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다음 경기 있으니까 자 이제 19분 풀고 넘길게요. 빨리. 자, 여기서 마지막 기회를 독일이 어떻게 가져갈지. 살짝 내주고 그대로. 이걸 살리네요. 네, 여러분. 경기 봤죠? 제가 아까 나 진짜 아까 그 손흥민 선수 인터뷰하는 거 보고, 아니 손흥민 선수 막 울었잖아요. 아니 손흥민 선수 막 울어가지고 아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울지 말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진짜 울지 말라고 막 이런 격려 사진 청와대에 올렸거든요. 청와대가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우리 정말 아까 제 방송 계속 봤던 분들은 저 아까 그냥 대한민국 경기 지고 나서 되게 그냥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진짜 선수들 완전 그 죽을 듯 사태 뛰어가지고 그렇게 1점 차로 그 경기 끝난 거 그거 보고 내가 너무 마음 아파서 내가 술 먹방 했잖아요. 진짜 내가 이번 월드컵하고 진짜 처음으로 술 먹방 한 건데, 진짜 손흥민 선수 진짜 마지막까지 포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놓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격려하니까 막 눈물 쏟고 진짜 마음 아팠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우리가
살다 살다 독일이 이렇게 꿇는 게 이렇게 기뻤을 줄. 여러분 꼭 다시 보기 보세요. 저 이거 토니 크루스가 이거 골 넣는 거 이거 보고 완전 막 이랬어. 진짜 이번 월드컵에 있었던 골 중에 제일 좋아했던 걸. 진짜 살다 살다 내가 이런 골을 좋아하게 될 줄은. 진짜 내가 진짜 만약에 그 감스트님처럼 그 딱 그 제 캠화면만 딱 편집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만약에 된다면요, 진짜 내가 이거 그 크로스가 골 넣는 이거 진짜 어떻게든 내가 진짜 편집해서 올린다 이거. 아니 진짜 다른 나라가 골 넣는 게 이렇게 좋을 줄. 아니 EPL에서 EPL이나 챔스에서 그렇게 진짜 그렇게 대박골 넣는 것보다 이 골이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독일이 이기는 거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잖아요. 아까 우리 대표팀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걔도 나름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본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우리가 비벼볼 수라도 있잖아. 아직 우리가 그 완전 탈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햇살쬐 난리 났어. 어쩔 수 없나봐 진짜. 참 이렇게까지 희망고문하는 월드컵이 있었을까요 우리한테? 솔직히 우리 그 4년 전 브라질 월드컵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4년 전 브라질 월드컵 때는요, 그 우리가 알제리한테 완전히 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그냥 그래 벨기에전은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나 보자 약간 그러고 이제 나간 거고, 진짜 이번은 해설진도 더 대한민국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스웨덴하고 멕시코한테, 물론 솔직히 스웨덴전은 우리가 질 경기였다 하고 얘기를 해도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어서 스웨덴전은. 근데 여러분 우리 멕시코전 봐요. 우리 멕시코전 봐. 우리 이거 멕시코전 할 때 우리 진짜 전력을 다했었잖아요. 우리가 멕시코전을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포기 안 했으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일의 이 그 승리에 우리가 정말 그 희망을 걸어보게 생긴 거잖아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마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됐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완전히 졸전을 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가 졸전을 얘기하진 않았고, 일단은 그래 저렇게 끝까지 투지를 불태워볼 수는 있겠구나 하니까 이 결과가, 그래도 우리 끝까지는 해볼 수 있다, 그런 거 만들어준 거잖아. 근데 사실 좀 불안한 건 있어요. 멕시코가 스웨덴하고 열심히 안 할 것 같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멕시코는 최소 비겨야 되고요, 스웨덴은 브라질을 안 만나려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독일도 브라질을 안 만나려면 무조건 어떻게든 비벼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저기 2조에서 제가 보기에 브라질이 마지막 상대가 세르비아라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브라질이 1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2002년 독일전 우리 그때도 진짜 우리 1점 차로 완전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도 어떻게든 그 완전히 지금 F조는요,
F조 진짜 완전히 희망고문 상 진짜 희망고문 희망고문 조가 됐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지금 멕시코는 16강을 올라가는 것만 확정이 난 거지. 사실 그리고 멕시코도 여태까지 16강까지만 올라가 놓고 거기서 끝났잖아요. 멕시코도 더 올라가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멕시코도 솔직히 3차전 더 좋은 대진을 위해선 포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멕시코가 진짜 100% 확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멕시코는 다득점을 우위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도 그 그러니까 지금 F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이 브라질 피하기 하려면 참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아니 그래가지고요 정말 진짜 완전히 진짜 어떻게든 이렇게 개판을 하여간 뭐라도 약간 좀 비벼볼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내가 멕시코전을요 4년 전에 알제리전처럼 그렇게 졌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럼 진짜 우리는 그래 우리 이번에 끝났다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알제리전처럼 그렇게 졸전했으면 이렇게 끝났으니까 지금 약간 어떻게든 그 난리가 났죠. 진짜 그랬으면 진짜 완전히 우리가 1승 했었으면 그때는 내 팀이 다 1승 1패로 다 맞물리거든요. 일단 그런 경우까지는 아니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든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좀 뭔가 좀 기대를 걸어볼 상황은 나왔잖아. 그리고 우리가 정말이지 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분전을 했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마지막까지 분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라도 좀 기대 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국 사람들 다 지금 보니까 뭐냐 거의 포기했을 것 같은 사람이 없던데? 마지막에 그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분전을 하니까 지금 이 독일 경기를요 여러분들 어떤 BJ분의 그 방은 가보니까 한 10만 명 넘게 보던데? 우리나라 경기도 아닌데? 어쨌든 참 이게 뭐하죠? 참 거시기해요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우리가 끝까지 뭔가 그 기대 보게끔 만드는 참 그런 거시기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네 일단은 그래요 어떻게든 편집해봐야 되겠다 진짜 오늘. 이렇게 희망고문하는 그 상황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희망고문하는 상황이 나올 줄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아이 우리 특정 선수단이나 특정 감독이나 그렇게 완전히 그 누가 문제다 그렇게 하진 말자고요. 일단 끝까지 해보고 뭐 하든 말든 해야지. 안 그래요? 솔직히 4년 전 브라질 상황보단 나. 4년 전에 알제리 완전히 깔보다가 그렇게 조전한 것보단 낫잖아요 우리. 진짜 알제리전은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 우리.
정성용 스페셜이요? 그거는 아프리카 TV에서 송출권이 없어서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송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그 경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안 돼요. 지금 저 사람은 어그로 끌어가지고 아주 그냥 나를 정지를 먹이려고 작정을 했네. 그냥 그렇구요. 죄송하지만 아까 그 첫 번째 G조 경기는 제가 그 스케줄 문제 때문에 제가 후반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G조 분석은 그냥 내일 거 끝나고 할게요. G조 분석은 내일 거 끝나고 하시고, 요놈 어딜 도망갈라 그래. 어딜 도망갈라 그래. 어쨌든 참 우리가 끝까지 포기를 못하게 만들어서 일단 그래요. 대한민국 대표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일단은 내가 살다 독일이 이렇게 고마운 적은 처음이네요. 독일이 이렇게 고마운 적은 진짜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아니 제가 제2외국어를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독일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독일어 했는데 참 이 크로스 땅케 필름 땅크 구텐 아벤트 구텐 아벤트 저녁 인사인데 참 이런 말 참 아 진짜 아는 독일어 다 튀어나오고 있다 내가 응? 토니 크로스 이 히드베디 응? 이 히드베디 진짜 이런 말 아 진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는 와 내가 살다 이렇게 될 줄은 참 생각을 못해. 그렇구요. 일단 멕시코는 16강전에서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서 전력으로 나올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독일을 이기면 우리가 독일을 다득점을 이기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득실이 플러스 1이 돼도 좋아. 근데 우리가 다득점으로 이기면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브라질한테 강한데 멕시코가 적당히 갈까요? 제가 보기에 멕시코는 이번에 기어코 8강 이상 가보겠다고 더 제가 보기에는 적당히 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멕시코 절대 적당히 안 가. 내가 진짜 살다 독일한테 이렇게 고마워하는 건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네요. 진짜 제2외국어 독일어 배워놓기 잘했네.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아니 제 그냥 사적인 인맥 사적인 인간관계 얘기긴 한데요. 제가요 그 각 이제 그냥 자주 연락하는 사이로 이제 가끔 만나는 사이로 이제 그 내가 같은 학부생 때요. 그 한 살 차이 동생 중에 독일어과가 있어요. 독일어과 졸업한 애가 있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거든요. 걔하고 오늘 카톡 좀 해봐야겠네. 내가 태어나서 독일을 이렇게 고마워한 적은 처음이라고. 진짜 걔하고 좀 걔한테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네요. 걔도 아마 좀 뭔가 어이없어서 웃긴 하겠지만 막 그럴걸요? 오빠가 이렇게 독일에 고마워한 건 처음이라고. 아니 사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사이인데 어쨌든 살다 내가 살다 이렇게 독일을 고마워하는 건 진짜 처음이네요. 네. 자 이거 진짜 편집하면 진짜 핫동 되겠다. 아프리카 TV 진짜 내가
오늘 진짜 날 새서 편집을 해서라도 진짜 이거 핫동 올려야 되겠다. 어쨌든 근데 이거는 정말 손흥민 선수하고 다들 선수들 경기 끝나고 막 인터뷰해서 막 목맸잖아요. 자기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게 있었으니까 어쩌면 진짜 하느님도 우리한테 이런 그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저 아까 성당 갔다 왔는데 성당 갔다 왔는데 이런 결과 진짜 나 진짜 감사하게 놀리고 자야겠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와 진짜 고마워요 독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스포츠 경기 보다가 이렇게 기도한 건 처음이다. 네. 그렇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크로스를 포함한 독일을 고마워해야지. 크로스 혼자서 이렇게 됐겠어요? 혼자서 반칙 얻어낸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희망을 갖고 한번 살도록 하고요. 그래. 예. 여러분, 네. 오늘 이번 진짜 조별리그 3차는 끝까지 파이팅 해보는 대한민국 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진짜 오늘 늦게까지 응원하는 수고 많았고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희망을 갖고 살아보자고요.